아, 그렇게 그런 거 싫어해. 그막 벌칙 이런 걸로 엮이는 아, 거. 진짜요? 아, 그럼 어쩔 수그 없지. 소원이 막 내기로 엮이는 거 되게 싫어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 너, 아니 근데 얘가 콩나물 국밥 먹고 싶다 해서 시켜? 이게 사왔거든, 순수? 너 어제 술 처먹었어? 아니요, 저 휴대용 밍밍한 콩나물 별풍선 10개. 국밥이 주변에 안 남순이 팔아가지고. 골드 노방종.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어? 어? 왜? 골드 노방종? 아, 이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방송 접을 때까지 얼마나 하는 거라서 그건 추측한 안될 한국 것 별풍선 10개. 아쪽했다 쌍비유. 잘 먹겠습니다. 좀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볼까요? 아니 아니 지금 안, 네 머릿속에 생각 안 맞습니다. 나면은 안 해도 돼. 아, 무조건 생각해야지. 지금 티어가 어디예요? 플로이트 브론즈 순대대로님 별풍선 10개. 골드는 오바지, 실버로 하다 봉수나 사이즈 투어티. 어디? 브론즈 4-3? NS 가랴독수님 별풍선 109개. 이 형은 브론즈 2 노방종에도 네? 내가 240단계. 줄게. 사이다요. 아니 나이님 별풍선 어 소리 10개. 평생 컨텐츠 개꿀 키읔. 아 근데 뭐 노방종은 오빠 보라 BJ라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시청자들이 보기에 보라를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롤만 보는 거보다? 그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해피7176님 별풍선 10개. 한 티어 승급 아 노방종이면 아니 충분하지. 오빠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롤만 보는 게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맞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맞지 맞지. 아니 자극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아니 자극한 게 아니라. 뭐가 좋을까요? 몰라 나도. 플로이트 순대대로님 별풍선 10개. 아니야 요풍계 달달해 키키. 야 그러면 너는 롤만 해? 방송에서요? 어. 드나시님 별풍선 10개. 그냥 실버 맨날 노방종 가면 그냥. 지가 알아서 중간에 보라 해. 응? 롤을 주로 하고 대왕장사님 별풍선 10개. 전자 좀 도토리님 줄일게. 안할 때도 잘안 해. 있고. NS 회원님 별풍선 10개. 주말에 48시간 정도. 키키키. 글쎄요. 그냥 맨날 NS 주간인 달라서 별풍선 10개. 롤 많이 하겠네요. 10연패 하는 애한테 승부 아, 노방종 10점 몇 대야 키키. 머리 두드려 봤더니 어지러지하네. 와, 봉, 얘왜 이렇게? 머클리얼님 아, 별풍선 방송 10개. 잘하네. 3연승 노방종. 너 어몽 1등이야? 어머 너 머리 간단하게 브론즈 아 노방종 그래? 지켜라 이 정도는 이틀 안에 하겠지 키키. 머리가 좋나 보네. 공부 잘했나 NS 봐. 주간인 별풍선 네, 10개. 조금 잘했어. 어몽 BJ 병순. 좀 잘했어? 왜 공부 못했어요? 아니 너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어때? 빠꾸가 그렇게 날라와? 너는 나는 너 칭찬해줬는데? 못했어. 내가 찔려서 그런가 보다. 그냥 물어본 건데.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지. 봉순 씨. 왜안 했어요? 방송 언제부터 했어요? 한, 나 어제, 엊그저께 8주년이었으니까. 몇살 때부터 한 거지? 그러니까 내 나이를 8개 NS 깎으면은 DIENI님 별풍선 10개. 남순이 서울대 나왔다 봉순아. 다섯 살 5살. 학교 졸업하고 NS 온 덕님 거구나. 별풍선 10개. 아니 나 그거 남순이 아닌데? 서울대 포기하고 네? BJ 하는 어 건데. 서울대 포기하고 BJ 하고 있어. 중퇴자 중퇴 중간에. 중퇴하고 군대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지. 근데 왜 물어봐? BJ들 많이 안 갔으니까. 약간 30대에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맞지 맞지. 아 근데 그래서 소원 뭐 하지? 안 해도 돼. 아이, 뭐 소원 굳이 빌려 그래. 아 고민돼. 아니 너랑 나랑 뭐 이런 거 없어? 소원? 너가 나한테 빌고 싶은 거? 독구튼찰구님 별풍선 10개. 3연승 노방종 시키자 봉순아. 소원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없어? 언니 사그마님 별풍선 10개. 놀이동산 개인적으로? 신고성 vs 봉순남순 저 싸움 생일폰 벌칙과 함께. 쏴주세요. 아 씨발. 저 3일 뒤 생일인데 생일폰 쏴주세요. NS 너왜 국가수님 물질적으로 별풍선 접근하냐? 10개. 소환권 가져가시죠 왜요? 고객님. 알았어 내가 알았어 소환권 알았어. 오아이오아이 아 동전 진짜로? 6개 결표님 별풍선 10개. 아 나이스.
아니 소원 빌 게 없으니까. 아 알았어. 그냥 네가 그래서 남자친구 없는 거야. 아 근데 남자친구 방송하면서 만나기 힘들어. 만날란 다 만나. 근데 저는 BJ랑 이렇게 만나고 싶진 않아서요. 왜? 그 사내 연애잖아요. 자, 아 같은 직종에. 응. 어 그거. 그러니까 소문 나잖아 이렇게. 말하면 소문 나지. 소문 나면은 소문 내는 사람들 잘못이지.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뭐. 고등학교 때 애들 있잖아요. 돌려 사귀는 애들. 뭔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희랑 수진이가 있는데 철수랑 영희랑 사귀었는데 1년 후에 철수랑 수진이랑 사귀고 있어.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나는 좀 BJ랑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 알았어. 일반인은 네가 어떻게 만나게? 일반인요? 나중에 방송 접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나고 싶어요. 맨날 하는 말인데. 어? 뭐라고? 나중에 아니, 방송 뭐, 돌리 뭐 탑이제 언급 그거 까면은 강태. 어? 방송 접고 나중에... 만나게? 응. 언제 접을 건데? 몰라요. 아니 방송을 아니 그러니까 알바를 왜 하냐면은 응. 그 제 꿈이 방송으로 돈 많이 번 다음에. 예쁜 집 하나 사고 그리고 그 1층 집에서 빵집 하는 거예요. 그 빵집에서 일하면서 만나고 싶어요. 아 뭔 소린지 알겠죠? 모르겠는데? 그 돈 언제 모을 건데? 빵집 자리 그 건물 올리려면 한 10년 걸릴 거 아니야? 그쵸. 10년 또 연애 안 하게? 맞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뭐 서리처럼 될 거야? 아 서리였네. 막 간혹 가슴이 아파? 훈련은 안 되는데. 22살 하고 있어 지금 아직도. 어떡하지? 왜? 생각해보니까 10년 방송하면 그래. 복리. 응 그럼 물어볼게. 그나마 아 좀 방송하면서 누구 만나 봤을 거 아니야. 그래도 마음이 좀 끌 이게 좀 심장이 막 쿵쿵거렸던 사람이 있다 없다. 잠깐이라도. 아 진짜 근데 다. 아 근데 난 아프리카 BJ들이 완전 딱 깔끔하게 방송 끝나고 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 없는 거. 약간 그 예전에 그 뭐지? 트위치에서는 약간 번호 교환하자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어. 아프리카는 이렇게 방송 끝나면 아이고 너가 매력이 없어서 그래. 그런 건가? 그래 다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그 다 그랬니 봉순아. 근데 다 단체 합방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따따따 이렇게 하고 그래. 근데 너 매력이 없어서 그랬나 보네. 그렇구나. 이제 깨달았네요. 아 장난이야 장난. 괜찮아요. 어? 맞아. NS 덕님 별풍선 10개. 암순아 니 주둥이나 닦아라. 아 네. 왜요? 남순이 오빠는 뭐? 방송하고 따로 연락 오는 사람 많아요? 아 많지. 방송적으로 말고? 어 사적으로 안 올 것 같아? 애기한테 팩트를 꽂냐 너 넣어줘. 왜? 별풍선 10개. 봉순아 너도 딜러줘. 매력이 없어서. 네가 날 얼마나 봤다고? 잠깐 봤지만 알 것 같아요. 아 너 마찬가지야 서로. YOI 물결표물 결표님 별풍선 10개. 아니. 봉순아 100% 온다. 사람한테 매력이 없다니 와 이거야말로 진짜 나쁜 말 아니냐? 아니 누가 먼저 말했는데. 나 맞네. 플로이트 승재로님 별풍선 10개. 봉순아 스트레스 받은 거 롤 가르치면서 다 풀어줘고. 롤 가르치면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별풍선 10개. 이 주둥이 다치라고 이 새끼야. 아 왜요? 별풍선 10개. 아니야 본 거야. 남생근님님 별풍선 10개. 연고 여친 뭐한 후. 여리님 별풍선 10개. 아니. 봉순이가 롤 좀 하는구나 들교 달아내.
아니 근데 롤 하는 거를 누구 이겨봤어요? 탑라이너? 누구 이겨봤어요? 원래는 내가 무드컵 나가기 전에는 탑 1티어였어. 진짜 구라치지 마세요. 아 이 새끼 사람 말을 안 믿어. 소문 하나 들었어. 뭐? 럼블 하는 감스트라는 소문. 아 그것도 맞는데 내가 1티어는 맞았어. 근데 무드컵 이후로 내가 연습을 안 해서 원래 내가 걔네들보다 다 위였어. 무드컵 라인에서는. 아니 맞아. 근데 애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다 날 뛰어넘은 거야. 그래서 8티어. 지금 제 하이티어. 그... 그럼 오리 언니한테도 져요? 아 모르지 우리는. 그러니까 모르지 질걸? 지금 질 거야. 타요 오빠 이겼다고? 남순이 오빠가? 아 그 팀전으로 해서 이겼는데 어쨌든 뭐 그 타요가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존나 연습해서 잘해. 잘해였어. 다 나보다. 럼블 하는 건데 럼블은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럼블이 어? 되게 어렵잖아요 챔프가. 아니 안 해. 한 번 해봤어. 미드에서 한번 이렇게 해라고 해서 했었어. 아 여러 번 봤는데 럼블 할 줄 안다면서 하는 거. 아니 안 할게. 언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한 왜 뭐? 시작을 했냐 물어보는 거. 몰라 나도 어떻게 했나 봐. 아니 왜 화를 내요? 아, 내 마음이지 그건 내가. 뭐. 아니. 아. 만식님이 알려줬구나. NS 덕인 별풍선. 그래서. 봉순아 남순이 주둥이 좀 닦아줘 제발. 키키키. 왜? 뭐 묻었어? 여리님 응? 별풍선 열개. 원래 미드라이너야 키키키키키 봉준이가 타보라고 해서 무드컵다. 대왕 반팥빵님 별풍선 열개. 난 뭐 할 줄 알아요? 나? 응. 뭐네? 응. 할 줄 아는 거? 응. 말고 잘하는 거? 응, 말파이트 잘하는 오른 끝. 할 줄 말파이트 오른? 응. 할 줄 아는 건 빼야지. 할 줄 아는 건 다 빼야지. 잘하는 거. 너보다 잘할 것 같아. 오른이랑 말파이트는. 오른이랑 말파이트요? 어. 롤 아이디 뭐예요? 나? NS 부버지. NS 부버지. NS 부버지요? 아 이거 주보리한테 발려서 닉병빵 당한 거야. 아 근데 저도 지금 브론즈예요. 그래? 브론즈 1. 아 브론즈 1에서 12연패 했어요. 진짜 사람 아닌 선생님 오셨네 진짜. 아 근데 1대1 보라만 해야 돼 봉순씨. 아 근데 남순 오빠 제가 구라 안 치고 어 캐틀로 평타 많이 쳐도 오빠 이길 것 같아요. 캐틀로 평타? 응. 캐틀이 평타가 단데 사거리 챔프로 당연히 이기지. 나 스킬 안 쓰고 평타만 쳐도 오빠 이길 것 같아요 1대1. 어, 나는 우결빵 뜰래 그러면? 그걸로? 아, 아니요. 아니 왜 그래? 아 부담 주는 건 미안해. 난 그런 보남 보라라 어쩔 수 없어. 야 네가 평타로만 네가 어떻게 이겨? 나도 은근히 미드빵 잘하는데. 미드빵 잘해요? 누구 이겨봤어요? 아니 왜 그런 거 제가 하지 말고 네가 이길 거 아니야? 드려님 아, 이겨봤어요? 뭐? 드려 저 드려님 미드 1대1 이겼는데. 드려가 누군데? 그부 장인이요. 몰라. BJ인데 그부 안 했지? 루시안 했어요. 그러니까 졌지. 장인들은 장인 거 빼면은 못해. 후배님 별풍선 10개. 그럼 스킬 쓰고 우결빵 어때? 왜 이렇게 땡땡대냐고요? 얘가 땡땡대게 하잖아요. 자꾸 갈구는데. 아니 제가 언제 갈궜어요? 거기에 버튼이 눌린 거잖아요. 혹시 삐졌어요? 아니. 아니 삐졌어요? 몰아가지면 안 삐졌어. 물결표 이응옥님 별풍선 10개. 독불순 듀오 대교 보기 좋네. 아 진짜 미드빵. 아 소원 걸 게 없어. 플로이트 순드제로 님 별풍선 10개. 남순이 개 쳐 맞는다. 미드 1대1은 뭐 하는데요 챔프? 몰라 그거는. 응? 모르겠어요. 주로 하는 거. 개그맨 지망생님 별풍선 아니 할 거야? 말 미드빵? 나이 들면 작은 거에도 서운해 봉순아. 우결권 아니면 할 수 있어. 증결. 오빠 여친 없어요? 우회권으로 미드빵해.
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반대로 잘 반대로 들어야 되구나. 네? 피해 의식이 있어가지고 여자친구 없어. 아 근데 진결은 좀 우결 좀 진결은 좀 다 뭐 나는 할 게 없어. 우리도 뭐 1대1 합방 한 번 더 합시다. 이건 재미없잖아. 그거 할래? 브론즈 1티어씩 올리기 듀오 해가지고 노방종? 아 전 브론즈 1이어 실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듀오해서. 아 듀오해서요? 응 내가 이기면. 아 오케이 오빠가 이기면 같이 듀오해서 올려드림. 아니 같이 방송해야 돼. 한 공간에서. 여기서요? 아 내가 네 집을 가든 여기서 하든 방송은 좀 돌려서 키고. 아 저희 집에선 못 키는. 여기서 켜야지면 어떡해. 이거 뭐지? 티어 못 올릴 때까지는 못 가. 한 티어. 한 티어만 올리면 돼. 그럼 제가 이기면요? 네가 이기면 네가 결정해야지. 벌칙을. 미드? 응. 오빠 뭐 한다고요? 아니 그럼 뭐 할지 다 알려주면 안 되지. 아니 나도 네 상성, 아이고 나도 네 상성을 모르는데. 동준 씨. 아 무조건 이길 것 같긴 한데. 아 해보는 거지 그냥. 오빠 지금 몇 점이라 했죠? 나 브론즈 3인데? 3? 2? 몇 포인트? 너 캔들 평타만 한다며 봉순씨 말 바뀌어. 아니 개무시다 한 건 저예요. 가만히 있다 저 롤에 자존심은 없는데 캔들 평타로만 이길 수 있을까 나를? 나는 생각을 해본 거지. 거기 그래서 제안을 한 거예요. 무지다 한 건 접니다, 봉순 씨. 전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 캣들 평담만 하나 쓰고 벌칙 거세요. 혹시라도. 아, 다 받을게요. 여리님 네. 별풍선 10개. 너 브론즈 4방점 아니었냐? 더 안 했으면. 아, 혹시라도 지면. 네. 지금 좀 있다가 생일이어가지고. 아 생일 거 하고 오세요. 그 합방도 하기로 해서. 그 생일이라 합방 다 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죠. 아 오늘 다 오늘 바로 할 수는 없어. 1대1요? 그거 그러니까 생일 끝나고 합방 끝나고 하면 되지. 날 잡아서 오늘 1대1을 하고? 저 캣틀 말고 딴 거 해도 돼요? 아이 왜 이러실까. 그 사 80 얼마일걸? 캣틀 말고 딴 걸로 나랑 할게요. 내가 팔씨름 하자는 거랑 똑같지 지금. 봉순씨 나랑 팔씨름 해볼래요? 팔씨름요? 저 악력 10 11, 12예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뭐 하겠다는 말인데요? 팔씨름? 아니요 못하죠. 그래. 너무 약해요 좀.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그 정도 난다고 롤에서는 우리가. 선생님을 모셨는데 선생님이 나랑 미드빵 당연히 뭐 내가 지지. 근데 캣들 그건 맞긴 하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 벌칙으로 자꾸 이렇게 하기 싫은 거 하자 그러면 이게 진짜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이 이렇게 무시해서 나는 한 건데 쫄아있네. 뭐 선생님이야. 아 감사합니다. 일반인 엄마 천정 감사합니다. 안 하는 거죠? 네. 쫄아서? 제가 쫄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캐틀로는 못 들 것 같아요. 아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칙 아닙니까? 무조건 이긴단 마인드로 세상을 사는구나. 와 진짜 엑시던트네. 해틀 말고 뭘로 그러면? 하면은? 저 데라스로는 1대1 진 적이 없어요. 데라.. 아 근데 스킬 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저 스킬 진짜 다 맞춰요. 아니 그니까 캐틀로는 평타로 나 이긴다 했으니까 내가 캐릭 뭐 해주면 되는데? 캐릭터요? 응 데라스 해. 그럼 난 딴 거 할게. 제라스 못 이길 텐데. 아, 합시다 그러니까. 진짜 하자고요? 응. 어차피 내가 지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지. 한번 해보는 거지. 시청자들도 다 지는데. 진짜 해요? 어, 진짜 해요? 그치? 벌칙 먹을 거요? 뭐 걸어 거세요. 먹었는지 들어볼게요. 나는 아까 그거. 아 근데 여기서 그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야 돼요? 그치. 아 합숙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더 재밌는 거 없어. 없는 걸로. 그냥 이거는 번외로 한번 라이브다 보니까 의견을 내본 거지 꼭 한다는 게 아니. 뭔지 알죠?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이거는 약간 없는 거라 대본에 없는 거라서 대본도 없어 그지? 이건 사실상? 응너 대본 없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없어 하루 이상 걸리겠어. 넘어가 넘어가. 근데 쫄랑할 땐 응? 난 방송감이 존나 쩔어가지고 다 받을 줄 알았어. 아 크게 될 사람이구나 웅순씨. 아 근데 알지 이거 받았으면 존나 방송감 쩌는 거. 아 근데 진짜 내년에는 신인상이 아니라 대상감이야 이 정도면. 아 근데 48시간은 빠꾸 없는 그런 캐릭터 존나 센 캐릭터. 아 근데 제가 약간 유교걸이라서 그 외간 남자랑 그 아니 뭐 나는 뭐 외간 여자랑 잘 그런 사람 처음입니다. 그 외간 남자랑 그 이틀 내내 같이 있는 거 그 제 가치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아 맞지 맞지. 쌍발림 별풍선 열개. 그건 맞아. 그라스 무조건 이긴다 걸자. 근데 내 여리님 별풍선 열개. 왜 잘 생각을 해 안 자고 미친 듯이 하면 되지. 넘어가 넘어가. 킹아버님 별풍선 열개. 끝나갈 수 있는 게 내가 무조건 전능 진 거였는데 쫄아서 진 거야. 폐기해 진 거야. 오케이. 맞아요. 제가 기세가 눌렸어요. 밥 잘 드시면 돼요. 나는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어차피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응. 뭐야 나 혼자 여기서 밥 먹어? 아니 남순님 1대1 뭐 하는데요? 남순님 1대1 뭐 하는데요? 담배 냄새 깃들어. 예전에 내가 아 남순님 사는 곳 그러니까 지역 대충 말했어요? 대충? 대충 말했어요? 어디 쪽에 사는지? 아 그래? 아 근데 이 근처에 이 근처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놀 선생님하고 합방을 한 적이 있어. 그리고 봉준이 오빠랑도 했었고 그 집에서 갔었고 맥키 오빠 집에도 갔었는데 그 강남 쪽에 사는 데는 약간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고. 강남 쪽에 사는 BJ들 집은 약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오 좋은 냄새 나는 집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담배 냄새 완전 깃들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아 근데 강아지는 귀여워. 그래서 다행이었어. 아 봉준이 오빠 집은 화장실만 나요. 네 그 보통은 안 나는데 봉준이 오빠 집은 화장실에만 담배 냄새 나거든요. 담배 냄새. 봉준이 오빠 집은 화장실 쓸 때 문 이렇게 열다 열다 해요. 입냄새는 안 나. 입냄새요? 입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거 먹고 있어서 그런가? 아, 밥 더 먹으면 좀 그런가? 깔끔하다고? 여러분 그 남순님 집 공개한 적 있어요? 공개한 적 있어요? 깔끔해요? 플로이트 순즈제로 님 별풍선 10개. 아 그쵸 누가 깔끔하게 해서 깜짝 놀랐네. 여기 진짜 사는 집 아니고 그거지? 세트장이지? 그쵸 여기 참고로 쓰는 거죠? NS 전관 수술님 별풍선 10개. 어쩐지 사생활이 없는 듯. 어쩐지 여기도 아닌 것 같다. 담배에서 쩔어서 개 죄송해요. 네. 아! 아니 다 피 여기서 피는데 여기 환기가 안 돼서. 아니 그런 거 상관없어. 전설이 우결님 아 맞다 목소리 들리는구나. 스튜디오야. 아 괜찮아 괜찮아. NS 타시마님 별풍선 10개. 방에 도어락 있는 게 남순이 방이야. 아 집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쉬고 다 하죠. 화산에서 창고에서 살아. 여기서 안 살죠? 살아요 여기서. 집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일하고 쉬고 쉬는 것만 따로 있는데 왜? 밥 더 달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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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밥 더 줘. 아니 김밥 있잖아. 김밥. 아, 김밥 먹을래. 이게 아깝지. 응. 밥 이거 김밥 먹으면 되지. 그냥 그냥. 아 여기 창고라고 표현했다고? 근데 여기가 아니 창고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보이기. 아니 안에 아 창고에 자야 되겠다. 아유 창고. 어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런데 여기 세트장으로 해놓고 창고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창고 맞아요 여기. 그쵸. 네. 아 놀래라. 네? 아 아닌 아니 창고가 아니라고 해서 놀랄 뻔했어요. 아 진짜 아니 여기 그냥 여기 그거 사람 사는 데지. 장비가 많아서. 그러니까 사는 진짜 집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집 아 여기 비슷해요? 그 창고에서 산다니까. NS 맛있어요? 별풍선 열기. 잘 먹네. 세트장 창고야 하지만 김치도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어? 응. 위아래도 뭐 가죽 있어? 가죽 위아래로? 동생. 응? 동생. 몇 살인데? 별풍선 열기. 월세 21살. 21살? 아. 아, 아 여기, 밥 여기 있어. 김밥 먹으면 되지. 아 여기 월세 600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월세 600 아니야. 600 아니야. 태진님 별풍선 열기. 저 사람 창고가 집이야 창고가 집 근데 비싼 창고를 써. 아 어질어질하다. 남쪽의 순하네님 별풍선 열개 창고지만 창고 사라. 롤을 하긴 해야 되겠지 그지? 네. 아유 보라하고 깨 보라하고 싶다 보라하고 싶어. 아 야방 같은 거 원래 자주 해요? 야방 잘하지. 그 봤던 거 있잖아. 야방에서 춤추는 거. 그것도 봤고 그거 봤는데 저번에 아 이적하고 나서였나 언제였지? 야방을 하는데 사람들 그 뭐지? 어떤 그 매니저 같은 분이 카메라 들고 따라가 주시는 야방 하는 거 본 적 있는데. 어 원래 캠코더라고 했었지 캠코더. 화질 좋게. 어 화질 엄청 좋은 야방 하는 거고 와 뭔데 화질이 이렇게 좋아했어. 눈사람 만들래 눈사람? 롤 하지 말고? 지금요? 어. 어디 가서요? 앞에서. 장난이야 장난. 옛날에 이런 거 자꾸 깸비 불러놓고 리얼리티로 가면 안 돼. 하던 거 해야 돼. 아니 눈사람 근데 이 앞에 집이 좋아서 그런가 다 치워놨던데 눈을? 내려가 봤어요? 어 치워놨지. 아, 눈 모으려면은 여기 치워진 눈덩이들 이렇게 여기 집 앞에마다 있잖아요. 그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맞지 맞지. 응. 약간 때 묻은 눈 있잖아요. 캐스트볼님 별풍선 열개. 공순아 현실 눈으로 가자. 눈사람 만들어봤어? 나 며칠 전에 만들어봤는데 존나 빡치던데. 저 눈사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만들고 이걸로 혼자 만들다가 실패한 적 있어요. 아 진짜? 이글루 개 어려워요. 너 윽박이도 아니고 무슨 이글루를 만들어. 방송을 한번 만들어봐 이글루. 울산에 눈이 많이 왔어가지고 한 60cm 정도 쌓인 적 있거든요. 한 그러니까 여기서 한 요 정도? 어. 그래서 한 4-5시간 동안 앉아서 이글루 만들었는데 방송으로? 아니요 저 중학교 때. 아 진짜? 근데 이게 여자 중학생 혼자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그란 테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발상이 이상한 거지. 그걸 왜 만들려고 그랬어? 혼자 방송도 안 하고. 이글루가 너무 따뜻하다길래 나는 따뜻한 안식 그 북극에서 살아남기 그런 거 봤었는데. 아 유튜브로? 아니요 만화. 아, 뭐 살아남기 시리즈. 아니 동심파기가 아니라 아니, 그땐 진짜 재밌어 보였어. 그대가 13년 겨울인가 14년 겨울일 텐데. 어 맞을걸? 진짜 옛날이었어. 14년이면 나 중학생 때. 야. 아니 나 초등학생 때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와 그렇게 말하니까 나이 확 차이 나네. 왜요? 어 근데 나는 술집 하고 있었는데. 무슨 술집요? 어? 술집 운영했었어요? 어. 근데 24살 때인데 뭐. 이렇게 넌 초등학생이었니?
네. 개빡시네요. 와. 몇 년생이에요? 89. 아 진짜 딱 10년 차이구나. 너 99? 네. 뱀? 무슨 띠야? 저 호랑이 띠. 호랑이 띠? 응. 나 와꾸 차이는 별로 안 나네. NS 비건님 별풍선 10개. 선수로 뛰던 시절이냐? 어? 누가 봐도 와꾸 차이는 안 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지, 그지? 그 아 토끼띠인데 내가 1월생이거든. 아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 띠는 원래 음력으로 치는 거예요. 띠는 음력으로 치는 거라서 나 1월생이라서 호랑이 띠야. 너 여기 소통을 잘하냐? 아 진짜 그 서윤법이라 하길래. 아니 소통 나랑도 좀 소통해주고 이렇게 질문도 좀 해줘. 나한테 궁금한 건 없어? 무슨 띠예요? 띠가 아유 자야지 이불. 무슨 띠? 진짜 뱀띠예요 뱀띠. 아 저희 동생도 뱀띠인데. 네. 피동갑이네. 네. 어 진짜네. 아니 부모님 나이 어떻게 되시고? 어? 엄마 70년생. 아 나 차이 많이 나네. 응? 차이 많이 난다고. 저랑요? 아니 어머니랑 나랑. 아니 먹을 때까지 뭐해. 난 안 먹는데 이러니까 뱃살이 많구나. 뱃살 게 없어요. 아 누나 뭐 누나야 지금. 너 아니지. 19살 차인가 그러면? 79년생이셔? 70년생이셔? 응. 어, 19살이면은 많이지. 이모님 맞지 이모님. 누나 나보다 19살 많은 몇 살이지? 어 잠깐만 42? 맞네 몰라 42살 비대 있어요? 직고 커맨더 직고 그럼 직고님 뭐라 불러야 돼요? 아버님 그럼 뭐라 그래? 네? 저 뭐라고 부르냐고요? 어. 아 직구님이라고 부르죠. 아직 그 얘기해본 적이 없어서. 작은 아빠. 약간 너 약간 너 롤을 재밌어서 하는데 방송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 전 방송 끄고 롤 하는 거 더 좋아. 아. 응. 아 나도 끄고도 해야 되는데. 어, 혼자 솔랭할 때 그 빡겜. 아니 근데 그 제가 내 남친 연보성으로 닉변했잖아요? 어. 와 방송 끄고 롤 한데 연빵이들의 힘을 보여준다 이러면서 다 같이 미드로 와가지고 막 로밍 와주고 연빵이들이 캐리해줬다니까요. 아 진짜? 그 닉네임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어. 봉순이다 봉순아 보성이랑 듀오해줘서 고맙다 우리가 연빵이들의 힘을 보여줄게 이러면서 전 캐리 받았어. 어. 좋네 좋아. 아 진짜 개유쾌 했어요 그 게임. 연방소년단. 아 보성이가 인기 많아. 응 그래서 막 픽창에서부터 보성이랑도 합방 해야 되겠다. 스토리 많잖아 둘이. 저랑요? 응. 재밌을 것 같겠는데 오빠가 아, 하자고 했는데. 아 보성이가 방송 잘해. 오빠가 하자 했는데 어. 지금 내일 바로 하긴 좀 그렇잖아요. 내일 왜 해도 상관없지 바로. 어제 휴방이었고 오늘 아 너 개인 방송 개인방송 하고 아, 그리고 그 다음날 생일이고 그리고 그 이번 주 일요일에 합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어, 끝나고 하면 되지. 걔 어차피 방송 못해. 걔 방송 못해. 아 맞다 골드. 아, 그 못 가 진짜. 아 맞네 갈 거 같지 못 가 얘들아. 골드 못 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다음 주에는 할 수도 있을 때? 어 걔 못 가. 걔 방송 못해. 제가 못 가겠네. 그 실력으로 가. 골드 간다? 아 절대 못 가. 팀의 민폐야 진짜. 내 방송 끄고 실버 1까지 올려와서 부캐를. 오빠가요? 어. 진짜요? 어. 언제요? 옛날에. NS 그래서 방송 끼고 했거든? 실버 3까지 내려가더라. 존나 빡쳐가지고 그냥 아 롤 족같은 게임 병 느껴가지고 안 하잖아 진짜. 근데 방송 끼고 하면은 그게 더 안 돼. 약간 방송 끼고 하면은 나 시청자 수 많으면 저격도 있고
아, 그리고 있어. 진짜 채팅창 있어. 반응이 신경 쓰여서 잘 못해요. 아, 그것도 있는데 저격 있어. 새벽에 하면은 저격 진짜 많이 붙어. 아, 그리고 약간 그게 있어. 방송 키고 게임하면은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무리하게 돼가지고 다이브 하게 돼. 맞지. 저도 혼자 밤에 솔랭하면 다이브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방송 키고 하면은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탑에서 무한 다이브 하다가 계속 뒤지고 트롤인 줄 알아, 애들이. 트롤 맞죠. 트롤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잘 안 돼. 인간 아저씨인가요? 오빠인가요? 얘기해 보니까요. 아, 누가 보고 날 아저씨라 그래. 내가 아저씨 멘트 한 게 없는데 맞지? 아저씨까진 아니죠. 그럼 뭐야? 아 오빠죠. 오빠죠. 아, 예, 예. 아, 최군 오빠 보고도 오빠라 불러요. 그치? 잠깐만. 어? 최군 오빠보다 나이 많아요? 어려. 두 살. 최군 오빠 몇 살이에요? 34. 아, 진짜요? 아, 다섯. 아, 그렇구나. 왜? 내가 더 많아 보여? 아, 순간 더 많은 줄 알았어. 아니, 30살인가 31으로 알아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서 나이 더 많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이가 깡패야, 근데. 자꾸 나이 얘기를 해. 어느 순간부터 한 살 더 먹었는데 나이 얘기가 존나 나와. 아, 근데 저도... 나이 신경 안 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니까요. 저도 요즘 너네 나 걸어다니잖아? 봉순아, 그 여자가 능력이 존나 보네, 이럴걸? 봉순아? 너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진짜 좋은 사람인데. 봉순아, 응? 너랑 나랑 걸어다니면 저 여자가 능력이 좋은가 보네, 이럴 거야 아마. 어떻게 저런 남자를 꼬셨지? 아니죠. 남자가 돈이 많나 보네. 이야, 띄워주니까 아무것도 물어보. 진짜. 아휴. 여기에서 두드려 맞지 내가. 네. 응? 여기서 두드려 맞지 너랑 나랑 다니면은 여자가 능력 좋다 그러지. 아 맞아요 맞아요 오빠. 그게 맞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는 나이든 분들이 하는 이야기. 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응. 그래? 아, 이거 치워줘 이거. 아, 이거 아 밖에 안 달려 있구나. 그리고 안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농담이 한 거예요. 이거 재떨이에요? 응. 왜? 커피 가루예요? 저거? 왜? 아, 얘는 진짜 담배. 아니 그냥 이거 있어. 담배 이렇게 한 네 개 핀 거. 담배를 진짜 싫어하나 봐. 얘는 내가 딱 들어왔는데 어우 담배 냄새 이러고. 아니 근데 이렇게 심한 담배 냄새 있는 지금 처음 봐가지고. 아, 여기가 환기가 안 돼서. 아, 여기가 아니라 저 현관부터. 아, 그래? 아, 담배 적당히 펴, 동서가. 맞아요? 나는 별로 안 펴. 얘 이러더라, 여기 딱. 어? 바로 미안하다 했지. 뭐 화장실 가서 뭐 좀 약간 고치고 와도 돼. 뭐 이도 좀 보고. 가그린 있어요. 저 가그린 가져와서 가그린 하고 왔대요. 어, 해. 가그린. 방향제 좀, 야 그 방향제 좀 써. 우리 그거 안에서 그래. 그거 기름 담탐하고 오라고? 담탐 나 담배 피고 온 거 같은데? 야 그거 우리 디퓨저 좀 많이 쓰자. 알았지? 네, 어 디퓨저. 아니 직원 중에 담배를 비흡연자를 뽑아볼 적이 없어. 옛날 지금은 괜찮고 옛날엔 4명 막 4명 시켰어. 키코끼님 별풍선 10개. 봉순이 어때요? 봉순이? 존나 귀여운데? 그냥 졸귀야 그냥. 좀 귀여워. NS 후후훗님 별풍선 10개. 공기청정기 음나. 응 귀여워. 그건 응? 어? 청정기를 사서 여기 하나 놔둬. 청정기 우리 집에 한 3대 있잖아. 저기도 있고. 아 그럼 여기 다 처음 알았니? 어. 아 처음 알았어? 청정기는 처음 알았어. 대단하다. 좀 보고 살아. 담배를 끊어. 알았어. 남자도 늙었는데 담배까지 피면 어쩌라고. 그럼 그만해 그런 거. 뭐 눈사람인가. 아 이런 거 솔직히 여기서 리얼리트로 뺄 수는 있거든. BJ들도 따라와. 겜비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싶은 방향 틀면은 따라오긴 와. 근데 나중에 말 나와. 롤 알려준다 해놓고 좀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말이 나와. 그냥 여기는 그렇게 약속한 대로 가야 돼.
다음에 눈사람이든 뭐든 하면 되지. 자꾸 방송감 생각해서 이것저것 틀면 안 돼. 처음에 뭘로 왔는지가 중요한 거야. 옛날에는 막 틀었지. 아 나도 이게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케미가 갑자기 예상 외로 잘 맞아. 그래서 딴 걸로 트는 순간 이제 분위기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NS 사시마님 별풍선 10개. 지금 남순이가 빌드 살짝 잡아봤다가 간 보고 뺀 거잖아. 아니 빌드도 안 넣었는데? 플로이트 신즈제로님 별풍선 10개. 맞아. 겜비드 계속 섭외하고 이렇게 재미있으려면 조금만 놀 해야 해. 뭐 한 거 없지. 뭐 한 게 없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뭐 할 거 벌칙으로 뭐 한 스토리 잡아야 되는데 없네. 형 근데 왜 창고에 살아? 아니 아니라고. 우리 집 보여줬잖아. 여기 그냥 소품이 많은 거야. 씨발로만 그만해. 방향으로 성장했네. 토크로 2시간 했어 또? 맞네. 어 이게 무슨 이렇게 할 말이 많지? 7억까지 남자님 별풍선 10개. 미쳤나. 하반 CK 패배시 상렬 시. 원래 보라 하면 2시간이 끝인데 그냥. 내일은 뭐 하냐고. 아니 내일 얘기를 왜 해. 없어. 너 오늘 똥꼬쇼 조넨 웃겼는데 공수님이 때릴 것 좀 달라. 어? 공수님이 때릴 것 좀 달라. 벌써? 중간에 밥 먹으니. 해피7176님 별풍선 10개. 좀 뭐냐 쟤. 아니님이랑 투닥투닥하는 거 재밌었는데 아니님은 벌써 때릴 것 좀 달라 했어? 네? 아 네. 혜진님 별풍선 10개. 왜요? 밖에 찍어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잘하면 안 맞아요. 잘하면 안 맞지. 네. 잘하면 되죠. 소유교님 별풍선 10개. 방송 늘었는데 그만큼 주름도 늘어났네. 여기 되게 많아요. 여기 진짜 심하다 싶으면 전기 충격기도 있고. 아 전기 진짜요? 공기 청정기 공기 청정기나 어딘지 봐봐. 아니 전기 충격기 맞아본 적 있어요? 없어. 어때 전기 충격기를? 아니 내가 뭐 전기 뱀장어도 아니고. 네. 아니. 아 순간 전기 충격기 맞았다니. 없어요, 봉순 씨. 무서운 여자네. 아니. 자 그러면은. 아니 전기 충격기 이거야. 진짜. 이거를. 진짜 그 찌릿. 응 이거. 잠깐 아니 뭐 하세요? 아니 앉아봐. 아니 안해 앉아봐. 앉아봐요 봉준 씨. 그럼 제가 할게요. 아 그거 해봐요. 안 하지 이거. 아니 불상사를 날 수도 있으니까 불상사. 무슨 불상사요? 혹시 알아? 얼마예요? 나는 매일 게스트 방송하는데 이거 달라는 거야? 아니요 저도 사게요. 잘 알려주면 줄게. 네? 호신용이야 호신용.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저 알려줄 거 메모장에 적어왔어요. 어 진짜? 응. 뭐? 그냥 이것 저것. 뭐 알려줄 건데 일단? 챔피언요? 어. 모데카이저. 모데카이저? 아 모데카이저 말고 클레드. 하루 쟁이 걸릴 텐데 상관없어? 아니 한숨을 아니 잠깐 제 선생님. 그냥 뭐 그러니까 따를게요 일단. 화내지 마시고. 모데카이저를 배우면 일단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 네. 네. 모데카이저를 배우면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면 연습 모드 들어갈 거예요? 봐도 모르니까 제가 연습 모드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아니야 모데카이저 한번 다시 잡아넣어볼게. 게임 아이고 마우스 이거예요? 네. 아. 일단 여기 일단 캠 이렇게 해놓고 연습 모드 하는 거 그거 아니죠? 대리 아니죠? 연습 아 연습 모드는 대리 아니지. 랭겜만 대리지. 방 좀 바꿀게요. 오빠 그 눈 안 아 이거 안 돼. 아 그냥 방금 이걸로 해야 되겠다. 롤만 넣어야지. 눈은 그냥 이렇게 맞춰 둘게요. 눈 맞추는 방법 알아요? 롤 정복작 승전보. 네. 민첩함 최후의 저항.
상대방의 CCV가 많으면 강해남 들고 CCV 없